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이입니다. 오늘도 머리 쉽고 예쁘게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정수리 숱이 없거나 전체적으로 숱이 없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쉽게 한번 머리 해볼게요. 이렇게 탑 부분만 모아서 묶어주시는데 숱 없는 부분을 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하셨을 때 최대한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숱 없는 부분만 살짝 윗부분, 정수리 부분 살짝 고데기 하시고 묶어주셔도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남은 머리 반 나눠주시면 돼요. 탑 부분 묶은 머리는 빼고요. 나머지 반 나눠주신 다음에 저는 이렇게 머리를 감싸듯이 한 두 번 정도 돌려줬어요. 이제 고무줄 준비해서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끝부분을 잡아서 묶을수록 머리가 약간 풀려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묶으면서 저는 나중에 모양 내기 편하게 쏙 빼줬어요. 살짝 머리는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시하시고요. 반대쪽 머리 가져오셔서 여기 공간 사이에 머리 넣어서 빼줄게요. 이렇게 잡아서 그냥 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머리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밑에 머리에 머리를 감싸듯이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고무줄로 그냥 편하게 묶어주시면 돼요. 예쁘게 모양 내셔도 좋지만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묶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한 번 더 잡아당겨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금 머리 모양 좀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머리 마무리하기 전에 머리가 살짝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짠 이렇게 하고 한번 말아주신 다음에 실핀으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실핀이 풀리더라도 전체적으로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하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하시다가 잘 안 되시더라도 다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실핀을 두 개든 세 개든 고정할 수 있는 만큼 편하게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숱 없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올림머리 한번 준비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묶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이입니다. 오늘도 머리 예쁘게 묶어볼게요. 정수리 숱 없는 부분 미리 묶어줬고요. 약간 느슨하게 묶어준 다음에 남은 머리 반 나눠서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런 다음 그대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탑부분 묶은 머리는 밑으로 내려오게끔 가운데로 쏙 내려주시면 돼요. 이제 밑에 남은 머리만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부분 잡아서 묶어주시는데 머리 빠지지 않게 최대한 단단하게 묶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머리 쏙 넣어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 X자로 만들어서 그 사이에 머리 넣어서 또 한 바퀴 돌려서 남은 머리 그대로 넣어서 빼주세요. 이제 양쪽으로 모아서 묶어준 머리만 이렇게 빼줄게요. 그럼 그 머리만 잡아서 거울 보시고 빼주신 다음에 저는 왠지 머리가 빠질 것 같아서 머리 한번 묶어줬고요. 안 빠질 것 같으면 묶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머리 돌려줄게요. 그럼 모양이 알아서 나오죠? 뭔가 세로로 머리를 이렇게 말아서 한 것처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그런 다음에 고무줄로 편하게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돼요. 묶어서 이제는 모양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요. 물론 생략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내추럴하게 묶는 느낌으로 예쁘게 응용해서 한번 묶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이입니다. 오늘은 집게핀 이용해서 올림머리 해볼게요. 이렇게 숱 없는 분들은 사이즈 작은 걸로 준비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비틀어서 올려서 이렇게 잡아주시잖아요. 근데 숱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체 머리 반 나눠서 숱 없는 정수리 부분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머리 갈라지지 않게 풀어주신 다음에 비틀어서 그대로 올려서 집게핀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남은 머리 그대로 비틀어서 이렇게 집게핀 반대쪽 한쪽 말고 한쪽은 이렇게 고정하시고요. 한쪽만 살짝 들어 올려서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돼요. 남은 머리는 세 가닥으로 나눠서 대충 세 가닥 닦게 해줄게요.
흉내만 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세가닥닦기 대충만 해주세요. 해주신 다음에 머리 조금만 잡아서, 한 가닥만 잡아서 쭉 밀어주세요. 위쪽으로.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륨이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귀여운 올림머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어요. 거울 보시고 예쁘게 모양 살짝살짝 만져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묶으면 약간 정수리 숱없는 부분도 어느 정도 커버되면서 조금 귀여운 느낌으로 올림머리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응용해서 예쁘게 저보다 한번 올림머리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입니다. 오늘도 머리 예쁘게 묶어볼게요. 머리 탑 부분만 정수리 숱 없는 부분만 이렇게 모아서 묶어줬고요. 남은 머리 그대로 뒤로 가져와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어주시면 돼요. 뭐 남은 머리를 세 가닥으로 나눠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닥으로 하나씩 잡아서 모양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머리 살짝 비틀어서 고무줄 사이에 손가락 세 개를 집어 넣으세요. 엄지손가락 살짝 감싸듯이 감싼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같은 방법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이번엔 위쪽 고무줄 살짝 들어서 엄지손가락 살짝 감싸듯이 감싼 다음에 쏙 빼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밑에 머리는 밑으로 내려서 할게요. 여기 안쪽에 고무줄에 한번 끼워볼게요. 고무줄 살짝 공간 만들어서 엄지손가락 살짝 끼워서 이렇게 쏙 빼주시면 돼요. 어떤 방향으로 뺐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빼고 싶은 방향으로 머리는 쏙 빼주시면 되고요. 남은 머리는 그냥 안 보이게 숨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보이게 넣어서 숨겨주신 다음에 위쪽 머리에 쏙 넣어서 이렇게 가려주시면 감쪽하겠죠? 깔끔하겠죠? 더. 그래서 모양은 묶으면서 알아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씩 만져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뜬 부분은 그대로 잡아서 실핀으로 고정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더 추가로 모양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잡아서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실핀으로 고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한번 예쁘게 묶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입니다. 오늘도 반묶음 예쁘고 쉽게 한번 묶어볼게요. 탑부분, 숱없는 부분 머리 갈라지지 않게 이렇게 모아서 묶어줄게요. 반묶음 해줄 건데요. 이제 한쪽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씩 머리 가져와서 여기 탑부분 묶어준 머리에 머리를 감싸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정도 돌려서 묶어줄 거예요. 고무줄로 묶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살짝은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계속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묶어주시면 좀 덜 풀리더라고요. 가까이 묶어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가져와서 두 번 정도 돌려서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핀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무줄로 묶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씩 풀릴 수 있어요. 아무래도 실핀으로 고정하게 되면 모양이 더 지금보단 유지는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도 자연스러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묶고 한 번 더 잡아당겨서 고정 단단히 해주신 다음에 고무줄 하나 더 준비해서 머리 묶어볼게요.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묶어주면서 끝을 쏙 빼주시면 돼요. 크게 빼주셔도 되고 작게 빼주셔도 돼요. 그냥 본인들 스타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저는 머리끈 예쁜 거 준비해서 남은 머리 반 접어서 그대로 묶어줄게요. 묶어줘서 그냥 모양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묶어줬고요. 그래서 뭔가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 그런 느낌으로 한번 묶어봤어요. 오늘도 숱없는 분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묶어보세요. 머리하는 숑입니다. 오늘은 숱없는 머리 반묶음 씻고 예쁘게 한번 묶어볼게요. 여기 탑부분 숱없는 부분 모아서 따로 묶어줄게요. 너무 넓게 잡으시면 제가 묶어보니까 넓게 잡으시면 오히려
숱이 좀 갈라져서, 머리가 갈라져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머리를 최대한 모아서 뭉친다는 느낌으로 모아서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반묶음이니까 밑에 머리 반으로 나눠서 모아볼게요. 숱 많으신 분들은 그냥 반묶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숱 없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나눠서 묶을게요. 그래서 머리 묶어주신 다음에 이 묶은 머리만 이 공간 사이에 넣어서 빼줄게요. 이렇게 넣어서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한 번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한 번 더 하셔도 되고요. 한 번 더 잡아당겨서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만 묶으셔도 예쁜 거 알고 계시죠? 이제 남은 머리 정리해 볼게요. 남은 머리는 그대로 공간 사이 넣어서 완전히 빼지 마시고요.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빼주시면 돼요. 살짝만 접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넣어서 해주시면 되고, 완전히 빼지 마세요. 이 상태에서 모양, 원하는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만들어진 모양에 그냥 고정만 해줬어요. 머리 길이나 숱에 따라서 모양이 살짝은 틀릴 수가 있어요. 저도 제 머리로 해봤는데 좀 다른 느낌으로, 저는 머리가 좀 길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으로,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머리도 방법만 보시고 응용해서 본인만의 방법으로 예쁘게 묶어보세요.